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오늘 여기 동생네 포도밭에 왔는데요. 전을 해 먹을 거예요. 그래서 깻잎이랑 고추도 들어갈 거거든요. 따라가면 뭔가? 깻잎이랑 고추 따러 가볼게요. 갑자기 비가 나 전 먹을 건데. 됐어요. 와, 오늘 여기 포도밭에 동생네 포도밭에 놀러 왔다가 지금 깻잎이랑 고추 따서 전할 건데요. 오늘 저희 조카들과 같이 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제가 영상 찍고 우리 조카가 칼질을 할 건데 조심해서 잘해주나? 알았지? 자, 여기 깻잎 고모가 씻었어요. 자, 쏭쏭 썰을 건데? 네. 할 수 있어? 잘라요, 이렇게. 아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봐봐. 이렇게 쏭쏭 썰어야 되는데? 이거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고모가 할게. 네. 자, 고추만 제가 썰게요. 고추. 여기다가 넣어줘. 고추. 오늘 고추를 내가 깻잎이랑 고추 넣고 장떡, 고추장 장떡 만들 건데 고추 한 개씩 썰어. 그럼 아니 두 개? 아니 얇게 최대한. 응. 파란 고추 두 개 잡고 쓸어가. 네. 성조씨. 준이 3학년이지? 네. 잘 썰어. 뭐? 고추장. 그 다음에. 고추장을 넣어보세요, 숟가락으로. 한 스푼 이렇게요? 아, 크게 두 숟가락 넣을까? 한 숟가락 넣을까? 두 숟가락 넣을까? 넣어봐. 밀가루 저거 있지, 스프. 그걸 넣어봐. 하나 다 넣어. 하나 그 괜찮겠지? 잘래나? 간은 짤까? 이정도? 간 보고 들어가자. 네. 비가 좀 그쳤다. 네. 이렇게 커. 고모가 갖고 왔어. 이거를 잘 저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? 흘리지 말고.
와, 다 됐습니까? 네. 어, 힘들어서. 힘들어? 네. 가스불에 이제 붙여보자. 어두워서 잘 안 보여. 날씨가 비가 오니까 어두워. 아, 천둥도 치고. 깻잎 냄새. 이거 누가 해볼래요? 이거를? 네.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. 걱정하네요. 널 믿었겠어? 네. 부모가? 100% 찢어진다. 3표. 얘 지금 누르지 마. 네. 좀 한참 있다가 뒤집어야 돼. 안 찢어지려면. 기다려. 한쪽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그렇지. 그래서 한 번에 딱. 그렇지. 잘했어. 완벽해. 뒤집어. 확 찍어요. 그렇지. 아, 다 했다. 이제 맛있게 먹자. 어때? 맛있다. 야외에서 넣을 거 없을 때는 라면 스프도 괜찮은 것 같아. 인정이야? 고추 안 들어간 거 먹어야지. 고추니. 맵나? 매워서. 예. 맵죠? 응. 오늘 동생네 포도밭에 와서 조카랑 깻잎이랑 고추 뜯어서 장떡 만들어 먹어봤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그쵸? 조카? 준이 다음에도 고모 유튜브에 촬영해줘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준이도